구글 바드의 강점이, 특징이 가장 최신의 정보를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구글 바드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교수! 저는 공군 408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 버는 최신 정보를 알려주는 구글 바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려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실적이 미비할 수 있지만 향후에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치주는 현재의 성장 속도는 다소 늦더라도 주식의 가격이 현재의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말하는 건데, 이 가치주는 위험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수익률은 적지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별된 그 비교표를 좀 알려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바드에게 부탁해 해볼게요. 자, 지금 치고 있죠?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점을 비교해줘. 최신의 정보로. 이것이 정부가 돈이에요. 예, 투자하는데 엄청난 유리한 것들을 주죠. 자, 여기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장주와 가치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장주에 투자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기업의 산업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기업의 재무 상태를, 기업의 경영진을, 기업의 산업 전망을,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을 정확히 구글 바드는 최신의 정보로 투자하는데 요긴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치주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수익률이 좋은지, 배당률이 좋은지, 뭐 재무 상태가 좋은지, 경영주가 좋은지를 정확히 구글 바드는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의 대세입니다. 지금 가장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기업의 산업 브랜드가 뭡니까? 맞습니다. 배터리예요. AI입니다. 로봇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그와 관련된 투자의 기업 정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위험 분석이라든가 다 해줍니다. 자, 한번 챗GPT에게 물어볼게요. 글로벌 대세 아주 강력한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의 산업이 뭐냐 물어보겠습니다. 아,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공지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여러분 이 주식은, 주가는, 기업은 AI 관련주예요. 100%입니다 지금. 예. 그 다음 뭐예요? 예, 자율주행, 빅데이터,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여기 뭐 헬스케어도 나왔지만 우주개발, 이런 것들이, 그럼 저런 기업에 대한 분석을 들어가고요. 어떤 가치주, 어떤 성장주의 장점들을 분석해서 투자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글 바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에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축은 뭐냐면 로봇인데, 인공지능인데,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회사는 여러분 어딜까요? 두산입니다. 두산이 여러분 6월에 로봇 틱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상장할 예정이 돼 있는데요. 두산이 굉장히 앞으로 로봇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제가 구글 바드를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투자하는데 구글 바드처럼 최신의 정보를 뽑아주는, 이와 같은 돈이 되는 그런 여러분 구글 바드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